진짜 안 했어요. 행복하지 말아요는 너무 옛날 노래야. 너무 옛날 노래야. 형, 저 성시경 희재 3번 파트 하려고 마이크 처음 사서 써봐서 테스트하는데 트롤 새끼랑 착각하셔서 입도 못 대보고 퇴장했는데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렇게 안 되는 실력인지. 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 풍선이랑 같이 보내야지. 그런 거는 아, 풍선 사는 형이 싫었어요. 몇 개? 10개인가? 안 돼, 10개로 안 되지. 그래, 시청자들이 또 들어달라면 들어줘야지. 풍선도 좋지만 민심도 중요하지. 들어보자. 야동 나오면 네 책임이야. 안 들어. 괜히 들었어? 어. 자, 오늘 야 먹방 얼마나 걸리냐? 어우, 너무 오래 걸린다. 어? 30분. 아직 30분 남았어? 네. 제가 4번 파트 할 때 시켰는데 30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30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슈 갈깁니다. 키워드 주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 주세요. 오늘 키워드 조현. 조현. 고릴라. 야, 확실히 내가 고릴라 바이럴을 좀 했더니 고릴라 팬들이 많이 생겼네. 아이고. 양양아 고마워. 양양이도 조만간 이제 좀 저 뭐야 열을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손흥민? 4번. 이준석? 5번. 오늘의 키워드 좀 주세요. 키워드 좀 있을까요? 아니, 우리 카페에서 봤던 거. 표범. 고릴라도 해보고 표범도 해볼게. 표범. 이재명? 제메이햄이 또 뭐 했어? 제메이햄이 또 뭔가 또 저지른 거야? 아, 제메이햄 무섭네. 두창? 자, 두창. 7번. 나 그거 재밌게 봤는데, 똥문신. 엠버허드. 엠버허드. 엠버허드 2년 근년 아니야? 그 허위 폭로해가지고 완전 인생 좆박으네. 비응신년. 다음. 미친년이야? 하여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든지 지 저기가 불리해지면은 폭로하는 개새끼들 있어요. 다음. 배달? 일단 요렇게만 가자. 갑시다. 근데 결국은 엠버드는 결국은 조니 대회 승리 아니야? 맞지?
존이댑 능력 있으니까 진짜 엠버 얻으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키가 너무 뭐지? 어? 왜왜왜? 뭐 아 헤드셋 저거구나. 아 키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 요거 요거? 네. 이렇게? 됐어 됐어. 갑시다. 이강인? 이강인이 왕따야? 이강인이 메뉴에 있다고? 오호 진짜? 축진이 아니라 야 축구 중요하지. 축구 우리나라에서 그래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랄프 가끔 코팅한테 한마디씩 툭 던지면서 반기 드는 거 남아 느낌? 방금도 내가 뭐라 그랬네. 까분데 너가. 아 저는 있는 사실만 그냥. 아 그거 좀 저 말 맞네. 갑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일단 조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연 아 조연이 저기 했네. 아니 뭐 별거 아니구만.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불러봤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조연의 야스 취향. 화장 안 한 상태죠? 어. 이번에 노빠코 탁재훈의 조연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 확실히. 에리고 그룹에서는 조연 씨가 몇 번째로. 진짜 이쁘지. 인정? 킹정? 아 그런 의미는 아니. 씨가 몇 번째로. 아 잘 못했어요. 선이 너무 무서워요. 싸움 잘했어요? 좀 해요. 어? 조심하세요. 얼굴이 굉장히 약간 좀 귀여우면서도 나는 약간 누가 떠오르냐면 그 마동석 아저씨랑 연애하는 그 누구지? 그 피트니스 하면서 그 느낌 들어. 얼굴이 약간 예정아. 예정아 느낌 살짝 들어. 잘못했어요. 이쁘다 확실히. 어 봐봐 이쁘잖아. 봐요. 어 이쁘잖아. 진짜 이쁜 얼굴이야. 예 여신이야 여신. 아 질문이 앞으로 하기 vs 뒤로 하기. 어 앞으로 하기. 어 3분 vs 3시간. 3시간 이왕 할 거 열정적으로 제대로 하는 화끈한 스타일이다. 길이 vs 굵기. 야 이건 좀 굵기를 좋아한다. 아침에 하기 저녁에 하기. 아침에 하기. 진짜 존나 무섭다. 아니 강호동 아저씨 이 표정 약간 그런 오컬트 약간 영화 유전 같은 데에서 나올 법한 정말 악마에 깃들린 듯한 표정인데. 나 이 표정 영화 유전에서 봤는데. 악마의 그 저 사이먼이었나?
좀 무섭다. 기괴하다 되게. 다음 배부르다고 음식 던져주지 말라고. 와, 이래서 호감이야. 수화를 배울 수 있대. 수화를 배운 고릴라가 관람객들한테 자신한테 먹이 던져주는 건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 와, 치약력 비교인데 아, 나 왜 이렇게 거슬리지? 인간을 제어한 주요 천적은 표범이라고? 내가 오늘 봤던 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은 이 고릴라랑 표범이랑 싸울 때 랄프가 과거에 봤던 그 글 있잖아. 이게 이제 주작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래. 뭔 느낌이냐면은 그거야. 그래, 요때 고릴라의 상 그 저 뭐라 그러지? 그 창 상체라 그래. 그 제일 큰 거를 뭔 성체. 고릴라의 성체는 200kg에서 320kg이래. 근데 표범이랑 붙여놨던 그 고릴라가 몸무게가 200kg밖에 안 나가는 애였대. 성체 중에 가장 큰 280 내지 300kg에 육박하는 정말 제대로 큰 그런 성체랑 표범이랑 싸우면 모른다는 거지. 내 말은 전면성범이 이기겠죠. 어. 근데 이제 표범은 기본적인 공격 스타일이 암살이에요. 암살. 암살이지만 근데 KG에 암살이지만 그 KG에 가둬 놨지만 제일 강력한 거는 피지컬이야. 피지컬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법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내에서도 우리가 격투 가장 그 진짜 격투 무술 말고 무술은 그냥 권법이잖아. 무술 그러니까 격투 쪽에서 왜 체급이 나뉘겠어? 레슬링도 체급이 나뉘고 그렇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체급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갓길이가 1이야. 왜 갓길이가 뭐가 있어? 걔가 뭐 이빨로 물어뜯어 죽여 상하로 받들 수 있게. 걔들은 밟아버리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표범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잘못됐어, 저건. 물론 우리가 저기 이제 뭐 좀 윤리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릴라랑 표범이랑 붙일 수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누군가가 유튜브로 언젠가는 찍겠지? 근데 그 찍었을 때 고릴라 몸이 완전 성체 280에서 320 정도 가까이 된다? 200kg짜리 고릴라랑 표범이랑 붙여놓으면 표범 성체가 당연히 있겠지. 근데 고릴라 성체가 와서 표범이랑 붙는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주먹 그냥 휘둘러면 끝나. 주먹만 휘둘러도 그냥 끝난다니까? 표범 새끼는? 주먹 휘두르면 주먹이 없어져 있어요. 아니지. 절대 아니지. 고릴라가 이겨. 표범이 리치가 길고 뭐 이렇게 앞발로 한다 그래도 고릴라 리치가 훨씬 길어. 고릴라는 우리 인간보다 우리 일단 차렷 자세 하고 있으면은 우리 어디 쪽까지 허벅지 쪽까지밖에 안 가지. 고릴라는 무릎까지 지가 딱 서 있는 상태로 잡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먹만 휘둘러도 이겨. 고릴라도 이빨이 대단해. 볼래? 700kg의 악력, 치악력. 700kg의 치악력.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고. 못 이겨.
넘어갑시다. 주요 천적 표범은 잘못됐어. 언젠간 이거는 다시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아니야. 다음, 손흥민. 야, 정점을 찍는구나. 진짜 이 좁은 나라에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땅덩어리 좁고 가장 인구수 적은 이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오고 축구의 그 최고 존엄이라는 클럽들이 경기하는 그 저 EPL에 가갖고 토트넘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주전이 되고 에이스가 되고 토트넘의 전력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주요 선수가 되고 몸값은 상승하고 그러면서 오는 유명세 거기다가 득점왕을 하다 살라랑 이런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근데 살라보다도 더 높은 취급일 수밖에 없는 게 PK가 하나도 없었어 이 득점왕 들어갈 때 그 포인트들이 미쳤지 손흥민 진짜 월클 맞지 PK 없었어 PK 없이 득점왕을 들어간 거야 공동이지만 그러니까 손흥민을 더 높이 쳐줄 수밖에 없는 거지 살라보다 레전드지 레전드 이미 박지성 선수보다 넘어섰다고 봐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예전에 둘이 격차가 비등비등해갖고 박지성 선수의 영향력이 더 대단하다 아니다 손흥민이 더 대단하다 축구선수로서 봤을 때 누가 더 높은 등급에 있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도움 안 되는 새끼가 누군지 알아? 박지성은 뭐 수비고 미드필드고 그런데 손흥민은 공격수니까 둘이 그게 다르니까 아니지 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골키퍼랑 스트라이커랑 비교할 때 꺼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둘이 저기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위를 정하기 어렵다 아니지 손흥민이 훨씬 더 이제 더 뭔가 더 올라섰지 예 그죠? 둘 다 스트라이커라고 봤어도 손흥민이 좀 더 위에 있지. 그건 팩트지. 그러다고 박지성 선수가 그게 뭐 좀 뭐 후려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왜냐? 손흥민 다음은 무조건 박지성이거든. 팩트잖아.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어쨌건 계속 무한 경쟁이야. 무한 경쟁 속에서 올라가는 게 스포츠의 특징인데 예. 아 차붐 아 그치 아 그러면은 저 손흥민 차붐 지송팍 예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예 이거 발롱도르에 올라가서 발롱도르 상을 받는다? 이거 진짜 정말 주모 외쳐야 되는 부분이야. 진짜 국뽕이 아니라 진짜 이거 Do you know 로열 멤버에서 가장 상위에 있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 Do you know 로열 멤버의 가장 예? 최정상이 누구예요? BTS란 말이에요. BTS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예.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두유노 로열 멤버의 진짜 최고 정점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발롱도르 후보 노미네이트 탑 30 근데 받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다음 이준석이 키워드인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 2위 이준석
안철수가 3위네. 근데 이게 어떻게 키워드야? 오늘 연합뉴스 그 오전에 보니까 뭐 발표했더라고. 뭔 무슨 진짜 시국선언 마냥. 그 최근 글에 있어요. 이준석 이슈. 글 쓰는 장원이요. 어디? 이준석 검색하면 안 떠요. 그럼 뭐라 그래? 전체 글이라서. 그냥 전체 글 보기 누르시면 되죠. 아, 전체 글 보기로? 그 네이버 카페는 이게 문제야. 키워드를 검색해도 그거 딱 그대로 들어간 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된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좀 약간 굉장히 좀 자극적이네요. 예. 흑화했거든요. 당원들한테 사과한다. 큰 선거에서 세 번 연속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국민이 다시 보수의 등을 돌리고 최전선에 뛰어서 승리 일조했다는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의 뜻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자책감이 든다. 내가 이러려고 윤 대통령 밀었나? 젊은 세대들한테 공감을 내가 이래서 이끌어냈나 하는 어떤 일종의 현타가 왔겠죠.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뛰었다니 죽서서 개좋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선당부사가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이준석이 참 그 좀 기구하다. 팔자가 참 드세다. 옳은 말하고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고 항상 저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에 있고 하면은 어른들 눈에 거슬리는 거야. 똑똑하잖아. 똑똑하고 또 거기다가 이런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고 뭔가 감성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실무를 참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나는 이준석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저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 위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거야 이준석이. 그 대통령이 아이 뭐 이준석 그 새끼 뭐 저 뭐 당대표 좀 하기에 좀 저 거슬리진 좀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랬겠죠. 예? 아이 뭐 저 이준석 뭐 더 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얼마나 열받고 짜증났을까. 이 새끼 저 새끼 한 사람 대통령 밀어주려고.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잘못 본 거야 사람을. 예. 좀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보다도 좀 그래도 뭔가 이준석 같이 좀 실리를 찾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되도 않는 이상한 틀딱들을 자꾸 이렇게 좀 밀어주는 그 틀딱들. 우리나라에서 인구수로 보면은 인구 분포도로 보면은 그 나이 많은 새끼들이 훨씬 더 많단 얘기죠. 예. 예. 자꾸 갈라치기가 세대 간의 갈라치기, 성별 간의 갈라치기, 지역 간의 갈라치기. 이게 좀 갈라치기가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갈라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진짜 안타깝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이재명, 제메이엠. 제메이엠이 제메이엠이 잘한 거 언럭키 BBQ 철퇴. 맞아. 제메이엠의 업적 중에 큰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아니었을까. 여름철에 우리 이제 피서철 되면은 이제 계곡으로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 자기네들 개인 사유지도 아닌 곳에 불법으로 철장으로 뭐 불법으로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고 어? 평상 이렇게 다 깔아 놓고 거기서 어? 닭 한 마리를 세상에 막 어? 12만원 8만원 이런 말 같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가격을 놓고 정해 놓고 또 계곡을 즐기려면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를 이제 점거했다 이거야. 어? 거짓 뭐 그냥 죄송합니다. 엄마 깜짝이야. 엄마 깜짝이야. 씨발. 헤이 구글. 너 씨발 좀 아가리 닥쳐 이 병신 개새끼야. 깜짝 놀랐잖아 이 미친 새끼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꺼지라고 병신 같은 새끼. 깜짝 놀랐네. 어 씨발. 아 왜 방금 진짜 찐으로 짜증났어. 계곡 상권 업주가 우리 주민들은 7만원짜리 닭 한 마리 팔면서 7만원짜리 닭 한 마리가 말입니까 뭡니까. 거기다가 뭐 어? 그래 큰 뭐 어떤 백숙집에서 백숙을 한다고 치면 거기다가 뭐 대추도 때려 넣고 황기 넣고 뭔 나무 뭐 이거저거 막 때려 넣고 인삼 넣고 밤 넣고 한다 그래도 예? 7만원이면 그리고 싼 편이지. 철거한 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데? 모두에게 꼭 음식 주문하고 가라. 이걸 철거했을 뿐이지 아직도 계곡이 자기네 걸로 일부일 거야.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어? 아니 저희 밥 안 시켜 먹을 건데 계곡 들어가는 건데 당신네들이 계곡을 저기 여기 어? 개인 사유지도 아니면서 계곡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가만 있어봐. 구청에 전화해야겠구만.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 이런 배짱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인터넷에 뜨지. 좆되는 거지. 절대 그럴 일 없어. 저건 아주 일부겠지. 신고하면 그만이지 뭐. 다음 두창. 원숭이 두창에 대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생각. 네, 이제 석희어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제 서울 광장을 6일을 쓰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울시에 이제 시민 열린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열띤 토론 끝에 하루만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조건을 붙여서 허용을 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이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법정신이거든요. 헌법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용을 하루로 축소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센 반발이 있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늘 어떤 결정을 하든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생각이 다른 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죠. 그런 게 큰 고민이라면 고민이죠.
말 잘한다. 확실히 배운 사람 다르다. 야 진짜 다르다. 결이 다르다. 배운 사람은 확실히 말을 진짜 잘하네. 이해를 잘 시켜주네. 서울 뭐 서울시 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빗물 근데 그거 가지고 말 많더라. 지난 10년간 서울에 물난리가 없었던 이유. 아니야 이 자료 말고 다른 거 있었어. 빗물 처리하는 그거를 뭐 이렇게 내세웠었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더라? 아, 그 내가 실베에서 봤었는지 아니면은 저 카페에서 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뭐라고 저장해야 되는지 모르겠.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 빗물 터널. 맞아 빗물 터널 같은데. 그지 빗물 터널.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과 화상으로 수해 복구 대책회의를 주재를 해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을 열심히 했네. 오세훈 믿을만한데요? 도심에 대형 빗물 처리 시설을 짓겠다는 대책을 들고 나왔다. 대심도 터널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빗물 배수 시설. 10여 년 전에 자신이 서울시장일 때 내놓은 수해방지 대책의 재추진. 예전에 10년 전에 이걸 내세웠었는데 박원순이 이거를 안 했네. 아니, 박원순이랑은 박원순은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지. 야 오세훈 저기 있네요. 그치. 오세훈 시장이 침수 피해 예상해서 예방해놓은 동네는 침수 피해 피해났다잖아. 국회에서 예산 안 줘서 이번 침수 피해 받은 거. 진짜? 그럼 박원순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였다는 얘기네. 아 시벨놈들. 자 이거 저기 보자. 저거 똥문실 여기다 검색할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뽑은 키워드인데 좀 웃기더라고요. 똥문신 요즘 뭐 그 똥문신 신고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밥 먹고 할까요? 아 냄새 솔솔 나네. 밥 먹고 하시죠.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합시다. 성대가 근데 또 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안 가네. 모기도 그래도 조금 풀렸다. 확실히 목 다치게 하면 안 돼. 목을 다치게 해버리면은 노래도 못 부르고 그렇게 하나도 없지. 네. 식사합시다 여러분들.